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토요일 특별 업종 분석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갈색바람님이 10만원으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제임스 박, 지금 제가 메일 보냈어요. 들어왔다 1번 눌러보십시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들어왔으면 나중에 방송 마치고 입장해 주시고 카카오톡 상단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닥터K 치면 주식 방송은 닥터K TV 그리고 닥터K 가족 채팅방 2개 톡방 2개 있어요. 둘 다 입장하시고 비밀번호 넣으라고 넣을 겁니다. 비밀번호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간단한 본인 소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서 맨 먼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거 반드시 좀 남겨주시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본인 이름, 나이, 거주지, 그 다음에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거는 긴 소개는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가 좀 더 잘 케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열심히 해보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 코스닥 시총 상위라고 있죠. 여기 자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제가 이거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 말하고 싶은가? 자, HTS 지금 컴퓨터 열려 있는 사람은 코스닥 시총 상위라고 볼 수 있는 곳 있을 겁니다. 종목, 이 관심 종목 설정한 란에 있죠. 거기에서 이거 여기 안에 없는 종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여기 나노스 이런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제외하고 여기에 없는 시총 상위 한 20개 이내에서 없으면 더 밑에 건 제가 별로 체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빠진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가 뭐 문제가 많은데 시총 2위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지금 없거든요. 그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빠져있는 시총 상위 여기 포함해서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코스피 시총 상위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치킨 3덩이가 제 눈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자, 삼성전자 우리 여기서도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하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진짜 뼈끝까지 발라먹었어요. 진짜 여드름까지 다 짜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수급도 옛날에는 여기 인근에 외국인 막 들어온 거 봤는데 최근에 좀 그랬어요. 최근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라인 돌파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포트폴리오 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전기전자가 좀 별로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 옛날에는 왜 했는데 옛날에 시장 터널 타이밍에 전기전자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도주는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전기전자가 아니에요. 뭐가 주도주다? 최근에 바이오가 주도주였고 통신주가 주도주였고 새롭게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고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주도주군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지. 지금 IT 전기전자는 좀 별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중구도 그렇고 몇 분 들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밑으로 깨지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그래도 뭐 44,000원만 안 깨면 중장기로 들고 가는데 큰 무리 없으나 왜 토해냅니까? 토해내지 맙시다. 적당하니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또 이러다가 며칠 막 조져 놓다가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 너무 등락이 심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1등 종목이 이렇게 흔들림이 심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고 쉽게 달라들었다가는 큰코 다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시장 좌도 잘못 먹고 시장 나빠도 우리처럼 먹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시장 상태 한번 볼까요? 여기 인근부터 살아남고 있어요. 여기 인근부터 수익 내고 있어요. 여기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닥터케이가 마련기 잘안 빠지고 거의 뭐 사면 잘 가니까 쉬운 장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려운 장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하이닉스 안 좋아요. 던지라 그랬어. 밑으로 처졌다면 골치 아파집니다. 처질 수도 있는 충분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율한테 이거 던져. 던지고 난 다음에 바로 갈아탄 게 뭡니까? GS건설 갈아탔습니까? LS전자하고 GS건설을 이건 어차피 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고 GS건설 사라고 했던 것 같아. 그죠? 우리 포트폴리오 교체 상황이 어떻는가? SK이노베이션을 딱 팔아먹고 GS건설로 들어갔어요. 바로 날라버려요. 2%. 제가 요새 미치겠어요, 진짜. 현대건설 추가하자니까 그것도 갔어. 끝이 아니에요. 둘 다. GS건설도. 현대차만 그만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거라 그랬어. 포트폴리오 괜찮아요. 쌈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컷 먹고 교체한 게 하도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쌈바 끊어먹고 뭐 교체들을 다 들어간 것들로 다 아다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죠? 자, 하이닉스 안 좋다. 외국계 기가 막 쌍끌이 매도 들어옵니다. 안 좋아요. 관심 가지지 마세요. 안 좋아요. 언제 관심 가지느냐? 여기 위에 85,000원 위에 있으면 그때는 안 지고 관심 가지세요. 허겄어요.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라고 이야기했다? 방송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 방송 계속 우리 팀원들이 채팅방 계신 분들이 계속 제 방송 돌려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했던 거하고 그 이유 상하고 지켜보니까 너무 놀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여기서 이제 관심 가지자 그랬거든. 그다음은 신나게 하다가 여기에서 마지막을 한번 해먹고 안 했어요, 이제. 그죠? 안 하니까 여기 가는 것 같았지만 별로 아쉬움 없었어요. 밑으로 쳐져요, 결국은. 추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뭐? 리바운드 한번 먹으러 들어간 거지.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추세 좋은 게 스트레이트로 한 밀리면 한번 바운드 나오거든. 그거 먹으러 들어갔지. 추세 끝났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사자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된다? 여러분들 관심 많은 종목이니까 한번 해보죠.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85,000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딱 오면 85,000원 딱 오면 이평선들이 다 돌려져 있습니다. 그때 해도 해야 된다. 지금 관심 끄세요. 아닙니다. 치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 맞아요. 앞에 지금 새덩이가 다 있어요. 아, 반질반질하게 지금 양념 옷을 다 입고 아, 아주 맛있어 보이는 자태를 하고 있는데 못 먹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먹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LG전자,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 될것 같아요? 하면 될것 같다. 2번. 아니, 하면 안될것 같은데. 1번. 눌러보세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우하락에다가 적정까지 깼고 올라가 봤지. 여기 튕기고 여기 튕기고 다 튕겨요. 안 돼요. 패스. 삼성전기 간드랑간드랑 해요. 옛날에는 좋다고 난리를 불로소를 쳤죠. 여기 오면 사 여기 오면 사 해가지고 우리 탑건 많이 해먹었잖아.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져 먹었을걸. 야 죽이지. 그 이후로 여기서 왔다 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번더 쳐졌다. 여기가 넥 라인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대로님이 안 계신데 여기 좀 불안해요. 그래서 앞전 상황도 볼줄 알아야 된댔습니다. 음봉으로 계속 양봉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럼 밀린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계시기는 27분 계신데 답변은 뭐 서너 명도 안 하시네. 그죠? 삼성전기 최근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와요.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끝내주게 왔거든. 끝내주게. 단기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라고. 5만원에서 16만원 왔어요. 제법 대형 우량주가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 1년 반 만에? 그러면 챙겨 먹어야지. 그죠?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지 아세요? 그냥 싹쓸이 들어왔어, 옛날에. 그러니까 좋다고 하자 그랬지. 이야기를 안 하잖아, 별로. 왜? 닥터K 기법, 무슨 기법? 숟가락을 꼽아야 되는데, 외국인들 밥통 업고 있는데, 무슨, 어디다 숟가락 꼽아요? 안 합니다, 저는. 그나마 SDI가 최고 낫다 그랬어. 그죠? 하더라도 여기서 해야지, 딴 거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걸 바꿔야지. 요 최고 위로 올라와, 일단. 요거 늘려주면 몰라도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정지연님도 많이 보이시는데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하겠다. 남겨주시고, 만약에 하겠다 하면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에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니까. 김목수님도 오래간만에 뵙긴 하네요. 서번트. 야, 에버랜드 갔다 왔냐? 공매도 연락이 온다고. 솔직히 난 공매도 그 분석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 왜할 필요 없느냐? 여기 다 나타나는데 뭐할 필요 뭐 있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저는 오로지 여기 집중합니다. 여기와 수급에만 집중합니다. 두 가지 딱 집중해요. 두 가지. 그리고 업종이 강세인가? 그세 가지 딱 판단합니다. 또 추가되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는가? 시장이 어떻는가? 그게 다지. 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게 여기 다 나타나요. 여기. 수급에 다 나타납니다. 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 말고 이야기한 겁니다. 30분이네. 더 늘었네. 정지현님 들리십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자리예요. 뭐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아닌데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서 댓글도 남기고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 현대차도 여기 임금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야, 니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건 달라요. 중장기니까. 중장기 포트로 들어가고 1등 아닙니까? 1등. 1등인데 월봉으로 보면 여기 완전 저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어요. 성공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팔아먹었어, 여기서. 팔고 나니까 빠졌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샀어요. 또 위에 있습니다. 사갈 겁니다, 이거. 현대차, 삼성전자 정도는 자금 규모 좀 있으면 한 10%씩 들고 가야 돼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안 팔고 그냥 왔으면 그냥 모은 거다 토했어. 그렇게 안 합니다.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해가 적당히 계속 들고 갑니다. 계속 포트폴리오에 관심 있게 들고 갑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안 좋아서 그런데 수급만 좀 돌았으면 여기 위에 13만 5천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봅니다. 현대모비스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기아차, 와,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손가락만 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이 안 좋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더워.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더니 막 컴퓨터 열기 때문에 덥네요. 문좀 열었습니다. 자, 기아차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등 합니다. 현대차 할 거예요. 현대차. 현대중공업, 기아차 아까 수급은 외국인 좀 들어오네. 좋고, 현대중공업 아까 말했고 늘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편입 대상이 있어요. 현대비포, 현대중공업. 이야, 기어 내용이 막 들어오죠. 조선업황이 좋아진 것 같아. 지금 이게 업종이 턴어라운드한 것 같아요. 모든 조선주가 거의 다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IT는 거의 모든 게 박스권 내지는 밑으로 처지고 있죠. 하나 빼고. 그죠? 그럼 별로인 거예요. 업황이. 그죠? 자동차도 별로였고.
그죠? 기아차나 돌아나가고 있는 거고, 대장이 지금 뭐 밑에서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근데 조선주 좋아요. 현대미포도 뭐 전전이 살수 있다 그랬고, 기관 막 들어오고 있고, 대우조선 해양을 진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딱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아까워요. 삼성증권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희말이 없고, 저가주 관심 없어요. 1등, 2등 정도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성공 요인 중에 하나, 실패 없이 잘갈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 업종 1등주를 공략하라. 정안 되면 2등주 정도.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제 기준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바이오 같으면 삼성 바이오 내지는 셀트리온. 그 정도. 대장 중에서 하세요, 대장 중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건다 넘어갑니다. 다 이야기했고. 이거 다 얘기했고, 포스코 별로고, 현대제철 살만하다. 여기서 55,000원대, SK이노베이션 날랐고, 눌려줄 때까지 안할 거예요. 이제 25,000원까지 오면 합니다. 실컷 먹고 오면 합니다. 야, SOE 죽인데 못 따라가요. 야,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왜? 기름값 올라가고 있거든. 정제 마진 같은 게 올라가거든요. LG화학도 뭐 올라, 이제는 더 보수적으로 올라타고 눌려주면 30만, 38, 8만원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었다가 또뭐 약간 까졌다가 별 재미없었어요. 생각보다 못 갑니다. 잘 갔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훅 쳐졌다 가면 여기 저항 많이 받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안 해요. 사막 콘덴서 빠졌으니까 신경 끕니다. LS산전 양봉만 쓰면 문제없어. OCI 아까 봤는데 별로입니다. 좀 쳐졌기 때문에 여기 계속 올라갔었어야 돼. 별로입니다. 롯데케미칼 보질 않겠습니다. SK 케미칼 보질 않겠습니다. KB금융 별로 관심 없어요. 위에 저항 천지입니다. 이제 돌아나고 있는데 은행주 큰 메리트 없습니다. 신한지주 돌아서고는 있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기업은행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 마찬가지, 키움증권 마찬가지. 한국금융지주 조금 관심 있어. 조금 관심 있어서 여기 어디 있긴 있을 건데 있나 없나. 조금 관심 있어요. 여기는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금융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자회사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관심 있어. 한국금융지주는 요거는 일단 여기 정도 넣어놓겠습니다. 관심 있어요. 삼성화재 와 끝내주고 갔는데 여기서 5%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약간 손절하고 말았어요. 와 대박 날라버리네. 야 눌려주면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시 일로 와. 삼성생명 패스. SK텔레콤 매우 관심 있어요. 그런데 살 기회를 잘안 줘요. 이거는 좀 투자 경험이 많고 여린 돌파할 때잘 따라가고 만약 처질 때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근데 통신주 주도주 맞아요. 날라갑니다. KT도 이제 뭐 슬슬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죠. 외국인 지분이 없는 거는 외국인 지분 한도 소진된 걸 알고 있어요.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로 따지면 KT도 뭐 갈만하긴 한데, 요거를 관심을 가져볼까? 기간이 막 싸잖아요, 그죠? 29,500원. 일단 관심권에 한번 둘게요. 딴거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잠깐 들어가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좀 거시기 해요, 사실은. 자, 네이버 밑으로 박박히네요. 관심 없어요. 카카오도 뭐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별로예요, 지금. LG생활건강 관심권에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심 없어요. 신세계 관심권에 있어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신라 관심권에 있어요. 이마트, 야 이거를 대표 선수 지우가 먹긴 먹었는데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KTNG 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직 별로 관심 없어요. 외국인 기관이 조금 관심을 가지긴 가지네. 일단 패스 해야 될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농심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오뚜기 관심 없습니다. 오리온 관심 없어요. NC소프트 관심은 있는데 너무 올랐어요. 눌려줘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죽이네, 이거 진짜. 뭐, 게임 좋은 거 나왔습니까?
넷마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삼성물산, 야, 이건 조금 돌려내긴 돌려내네. 이건 살짝 관심은 가져보는데, 이게 뭐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그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18만원인가 들고 있어요. 이거 언제 본전 가겠습니까? 돈 상당히 꼽아놨는데, 야, 미치겠다, 진짜. 왜 사셨어요? 친구가 괜찮다던데? 여러분들, 친구 말 함부로 믿고 하면 안 돼요. 친구가 팔으라 하던가요? 뭐, 몰라, 요새, 뭐. 자, 코스피 대략 돌려봤고요. 코스닥 한번 봅시다. 아까 코스닥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썰브레인 미래컴퍼니 시총 29위. 29위 같은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밑에 있어요. 썰브레인 있고. 미래컴퍼니도 본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잠깐 볼게요. 나노스, GS홈쇼핑, JYP, WGAME, SM, 버스카이시티.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GIP는 밑에 있나? GIP는 밑에 있긴 있네. GIPO 날라가던데, 그죠? 야, 끝내준다. 나눗은 또 그거잖아. 그 뭡니까? 관리 대상인가? 막 그런 거니까. 그거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그럼 넣어놓을까? 그럼 넣어놓긴 해야 돼, 그래도. 게임은 본것 같고, 여기 있고, SM도 본것 같고, 여기 있고, 포스코 ICT도 본것 같은데, 여기 있고, 펄 어비스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펄어비스도 여기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펄어비스 있다네. 됐고. 나머지 뭐 여기 다 분산되어 있고 다 어느 정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따가. 조선은 중국을 밀어내고 다시 일이탈한 그런 뉴스가 있는 모양이네요. 자, 주가에 다 나와요. 뭔가, 그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업종 자체가 다 돌아서는 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돌아선다는 거는, 제가 뉴스나 이런 거 검색을 많이 안 해봐도, 너 어떤 업종이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대번 나와요. 자, 바이오가 좋았는데 조금 요새 주춤하고, 그다음 통신 괜찮고, 조선 괜찮고, 화학 내수 약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왜? 그 업종이 같이 쫙 간다는 건 괜찮은 거거든요. 자, 됐고요.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체크하면서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저께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있나? 산행 마치고 부지런하셔. 야, 아까 셀트리온 만세 하신 분 계시던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방송 안 보신 분도 계시잖아, 그죠? 자, 셀트리온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많고. 자, 여기서 돌파할 때 샀다 하더라도 28만원입니다. 31만원 같으면 3만원입니다. 3만원. 10% 넘게 올랐어요. 대형 우량주가 시총 3위 아닙니까? 3위 맞죠?
시총 3위가 10% 이상 오르면 조정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 연봉 떨어지면 11만원대 자꾸 밀리는 거 보인다고 미리 31만원대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윗골이 달면 던져야 돼요. 적당히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그리고 밑에 쳐지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사놓는 거 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31만가 또 밀렸어. 다 안 던졌지 않습니까? 3분의 1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3분의 1로 먹고 아니면 돌파형을 돌파형의 패턴이 나오면 같이 팔아먹었던 거 다시 따라가면 됩니다. 말로만 하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거 보여드렸죠.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밤에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팔아먹고도 손절하고도 잽싸게 다시 사넣어요. 차익 실현하고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그렇지.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건 31만원대 저항이 분명하게 보이고 못 가고 자꾸 튕겨 내려오면 절반 이상 던져놓고 여기서 28만 5천원 인근에서 팔아먹은 거 설설 들어가면 된다. 최근에 3일 동안 기간 외국인 같이 매도 나옵니다. 저라도 팔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정리합니다. 31만원 넘어야 강한 상승세 나옵니다. 그것만 딱 체크하면 돼요. 여기는 지지권역일 거다. 28만 3천원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은 거 28만 3천원에 적당히 사놓고 다시 31만원권에서 또 밀리면 적당히 끊어가고 다시 밀리면 다시 사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게 잘하는 거지 그냥 쭉 들고 가는 건 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 안 좋아요. 헬스케어 여기 위에서 놀았어야 돼. 블럭딜러 인해서 밑으로 확 쳐졌다가 반등 시도 넣어다 대번 더 밀려버렸습니다. 여기 양봉도 다 밀어버렸어요. 저항에서 확실하게 못 올라가면 밀리죠. 밑으로 쳐집니다. 쳐질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올라갈 확률보다. 밑으로 쳐질 때 87,000 깨면 골치 아파져요.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쳐질 겁니다. 기관 외국인 거의 막 폭탄 정도에 매도 넣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저항이라 그랬고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 한 달째 82,000원대 못 넘어가고 있어요. 20일 탄탄하게 지키면서 그래도 자꾸 돌파 시도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더 돌파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여기 77,000원대 지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야 심각해진다. 위에 돌파 83,000 잘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전에 여기권역에서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할만하다 했을지 몰라도 셀트리온이 뚫고 난 다음부터는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전략적인 움직임이지 끼어 맞추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나게 먹어 제끼고 이제 던졌어요. 당분간 관심 없습니다. 49만원 정도까지 안 눌려주면 안 합니다.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좀 조정 받아야 돼. 며칠 올랐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이트로 진짜 많이 올랐어. 그러면 밀려줘야 돼. 요것도 고급 기법인데 한번 해볼게요. 11일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참 11일 떨어지면 진짜 똑 떨어지면 돼. 11일 여기도 맞죠? 저점. 자, 11일 넣은 순간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처음 적용하는 거거든 지금. 11일 맞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잠깐. 이것을 카피할 세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세율은 이런 거 카피하거든.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온 집안 도배를 하는데 이걸 카피 안 한다고? 당연히 하지. 왜 안 하겠어? 카피 잘 하기 좋게 딱 해드릴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 딱 저점 맞아요. 11일 올랐고 여기 중간가전 일단 패스하면 여기서 재반등 나올 때 11일간 갈 수 있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동기간 법칙이에요. 자, 여기 며칠이고 한번 해보자. 해보긴 20일이네. 11일 어디 권역이지? 여기 권역.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자 10일이죠. 자 여기서 11일 올랐으면 11일 조정 받았어요. 다시 연장돼요. 날짜도 그 하루 차이 납니다. 딱 아다리 떨어져요. 그죠? 이거는 약간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이내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끼어 맞추기가 아니라 11일인데 여기 뭐 5일밖에 안되고 이러면 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마차 떨어져요. 어느 정도 세율 있다. 1번 세율. 아 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보니까 있나 없나 밥 주러 갔나.
나중에도 그럼 공부하면서 카피하겠지 뭐. 됐고. 아, 했어요. 당연하지. 왔어요. 야, 날짜도 이렇게 매치가 되네. 날짜까지 매치되면서 목표치 55만 왔어. 던지는 겁니다. 밑으로 쳐집니다. 이제 5일 정도 쳐져도 누가, 5, 6일 쳐져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 조종받고 있네. 이럽니다. 다 던졌어요, 이제. 나중에 또 합니다. 그렇게 잘 사오더니 갑자기 4일 동안 파네? 그죠? 외국인 팔죠?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오를 만큼 올랐는데 20% 올랐어, 20%. 안 팔겠어요? 저라면 팔겠어요. 20%입니다, 20%. 작게 본 게. 여기서 사자고 노래 불렀어. 올라간다고. 55만 간다고. 한미약품, 요 관심 있어요, 요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받쳐 놓으면 관심 있어요. 일단 관심 꺼내겠습니다. HLB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잠보다 물려요. 네이처셀 하지는 마세요. 잡주예요. 바이로메드 괜찮아 보입니다. 안 밀려요. 괜찮다고 해서 계속. 그죠? 변론대였습니까? 괜찮다 그랬어. 안 죽어요. 괜찮다는 것 치고는. 매드포스트 괜찮았는데 오늘 이게 좀 크게 밀린 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밑으로 처진다면 다시 조금 별로로 바뀝니다. 제넥신 괜찮았는데 너무 세게 밀려. 지금 IT가 아니라 바이오 주가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5%가 빠졌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1.29구나.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조심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 바이오 박살나요. 진짜입니다. 나는지 안 나는지 봅시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수가 밑으로 처지면 걔들이 빠지기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이해된다? 7번. 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그 시가총액 있는 애들의 평균을 이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요. 이게 밑으로 처진다는 건 걔들이 빠져야 이게 처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박살난다고 여기 깨지면 아이고야 죽는다 생각하세요. 815 깨진다. 바이오 죽는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떻게 죽는다? 여기 많이 올랐던 애들 있죠? 박살나요. 조심해야 돼요. 7% 막 이런 거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벌써 약간 조짐이 있어. 고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 5% 막 빠지고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코스닥이 밑으로 작살나면 바이오 박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디톡스 박살났어요, 지금. 안 좋아요. 하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서 던져야 된다 그랬어. 딱 이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다 들었을 거니까 알겠지? 어? 별론데요? 야, 내일 더 빠질 수 있는데.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보석녹차님 지금 어저께는 들어왔는데, 지금 안 들어왔는데. 안 좋다는 건 여지없이 안 좋아. 말 바꾼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LG화학 다 이야기했고, 이것도 다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2차 전지, 다 이야기했지만 한번 살짝 짚어갈게요. 올란 거는 SDI하고 이노베이션 관련만 조금 올랐고, LS한전도 뭐 그만그만하니 괜찮고, 사모컨덴서가 죽었고, 일진 머트리얼도 뭐좀 이제 단기 박스권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강하게 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남북 경영, 현대건설 괜찮고, 현대로템도 뭐 그만그만하고, 현대엘리베이 위로 간 이후로 막 등락 심하고, 유진기업 밑으로 쳐졌고, 좋은 사람들 별로. 괜찮긴 한데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별로 쳐졌어요, 밑으로 약간. 이거 제가 여긴가 말했어. 와, 끝내줘야 가죠. 야, 참 진짜 죽인다 진짜. 제가 이거 공식적이나마 그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남북 경협이나 이런 데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컬이 만드는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두산 중공업 안에 그 계열 쪽일 건데. 날랐어요, 날랐어. 야. 치킨 다 식었다 벌써. 아유, 참. 대야 떨어질 듯, 퇴 잠깐, 위에 잠깐 볼게요. 다른 이야기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본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인천 처갓집 왔다.
야, 나도 이번 휴가 때, 그게, 그 뭡니까? 캐러비안 베이 들렀다 왔거든요? 그 뭡니까? 이상한 고무 튜브 같은 거막 왔다 갔다 크게 돼 있는 거 그거 왔다 갔다 타는데 한 2시간 기다렸어요. 와,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오늘 에버랜드 갔다며, 에버랜드 내가 80몇 년도 한번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대형 우량주로 하셔라. 지금 본인이 없는데 우리 지우 선수하고 내하고 만난 지 오래된 거 같습니까? 오래 안 됐어. 난 정확하게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HLB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딱 알아요. 제가 여기서 만났어, 우리. 그래서 10만 원 깨지면 HLB 박살 날 거다. 어떻게 보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우가 5만 원, 6만, 7만, 8만, 9만 사가 7만 원 평균 단가 맞췄거든요. 이거 다 토해내고 셀트리온 17만 원대 사가지고 다 토해내가지고 셀트리온 17만 원대 사고 다 토해냈어 걔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방송 여기저기 보다가 저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HLB 딱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 10만 원 깨지기 전에 한 일주일 만났다. 하루 이틀 전에. 저는 HLB 여기서도 하지 마라 했던 사람입니다. 올라갔네?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박살 난거 보셨죠? 하지 말자 그랬어. 이런 건 건드리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 방송 가 들어가 보세요. 자, 5월 8일 방송 인근에 가보세요. 5월 8일에서 한십 며칠까지 사이. HLB는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매출은 올라갔네. 뭐 좋았겠지만, 못 팔아먹었다면,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10만 원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던졌대요. 그 다음에 박살. 그죠? 그러고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6월달에 만났어요. 6월달에. 6. 6월 중순 이상이니까 7, 8, 9.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나니까, 그래. 이런 걸다 토해내고, 이런 걸다 토해내고, 이제는 하진 않겠다. 또르신도 아니고, 진짜 또르시네? 그러면서 야간에 하는 분봉 매매 보기 시작했습니다. 끝내주게 했거든. 잘안 깨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깨질 땐 이유 몇번 있습니다. 담배 사러 갔다든지, 뭐, 몇번 이유 있어요. 변명하기도 싫지만, 잘안 깨져요. 그거 보고 난 다음부터 분봉 매매를 익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날라댕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등주 아시고, 여러분들 추세 이렇게 막, 이거를 버티면 말이 되겠습니까? 몇 프로 빠진지 알아요? 17% 빠지고, 이거 22% 빠졌을 겁니다. 이런 걸왜 들고 있냐 말이죠. 중장기면 들고 있어도 됩니까? 22% 빠지는데 제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암만 먹고 있으면 뭡니까? 토해내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많이 먹었으니까 22% 정도는 토해내야 되지. 그렇게 생각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끊었다가 더 가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가면 비중을 100% 던질 필요까지도 없습니다만 22% 빠지면 100% 던져도 누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십몇 프로씩 떨어지는데 밑에서 암만 잘 잡아도 그죠? 비중 축소하고 다음에 사놓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잘 못하겠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오후 9시에 하는 분봉 매매할 때 같이 공부해요. 그럼 됩니다. 사는지 못 사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돼도 날라댕긴다. 걔가 4개월 만에 70% 먹었습니다. 잡주로 말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대형 우량주 아닙니까? 여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만 가지고 60% 먹었다니까. 지금 청산하면 70% 됩니다. 이랬어요. 금요일 날. 지금 청산하면 플러스 70% 됩니다. 금액도 안 작아요. 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심만 딱 버리시고, 죄송합니다. 뭐 상한가 이런 거다 마음속에서 지우시고 십몇 프로 이런 거 마음속에서 지우시고 지우야 니 마음 지우셨냐? 마음 비우고 3, 4%에 감사하면
70% 수익 난다니까요. 4개월 동안에. 무슨 4개월? 이 하락하는 4개월, 6월 달부터 여기가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이 밑으로 박박 끼는 이 와중에서 70% 수익 냈다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가 키웠다고요? 제가 키웠어요. 잘난 척 좀 해야지, 이번엔. 제가 키웠다고요? 이 구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0%, 400% 막 날라다녀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서도 버텨내고 70% 먹는데 저기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사면 다 먹어, 사면. 진짜로. 포인트 놓았네, 사. 다 먹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버리시고 잡주하지 마세요, 잡주. 잡주 한번 보여드릴까? 잡주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거 하실래요? 이런 거 하실래요? 이런 거? 잘할 자신 있어요, 이거? 우와! 여기서만, 예를 들어, 여기서 사가지고, 우와, 올라간다. 죽이네, 했는데, 외근 갔다 오면 박살났어. 못 팔면 다행이지, 못 팔면 박살나요. 제가 우리 친구 이야기 하나 할까요? 명절에 만났어요. 하, 미치겠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빚이 한 2억 8천인가 있다 그러고요. 여기서 샀어, 여기서. 여기서. 하, 되겠습니까? 외근 댕기고 하는데. 그래, 유상증자 받고, 무상증자 받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가지고, 박살났어요, 지금. 빚만, 그러니까 빚만 2억 8천인데, 그 빚 중에 남은 돈 2억, 아, 2,500 남았답니다. 지돈 말고, 빚낸 돈 중에, 2억 8천 중에 2,500 남았답니다. 다 까지고. 회복 될 것 같아요. 회복 불가! 회복 불가. 붕붕붕 가니까 좋죠? 까질 때도, 개 박살나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 막 20%씩 가지 좋죠. 빠질 때도 30% 막 빠져요. 상가 가다가 20% 빠지면 얼마인 줄 알아요? 50%입니다. 윗대가리에서 잘못 잡으면. 그 친구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사자마자 40%인가 빠졌어. 사자마자. 아, 이런 거 하실래요? 이런 거 하고 싶습니까? 잘할 자신 있어요? 이거는 뭐 아닙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랍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한강 가고 싶다 소리 나와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옛날에 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집 팔아야 될 것 같다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려가지고 공부 좀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댕기고 맨날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돈은 벌고 싶고 될 것 같아요? 되면 이상한 거지. 그게 집 팔아야 된답니다. 친구 가지고 뭐 씹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습게 알고 공부 안 하고 달라들면 작살 난다고요. 집 팔아야 된다니까. 집 제가 그랬어요. 집 팔고 나서 집 50만평짜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 진짜로 지금 계신 분들은 뭐 잘하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으로 들으실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 미치겠어 미치겠어 진짜. 이걸 들고 있어 이거를. 뭐 하나라도 부합하는 거 있습니까? 우상향이에요? 너 우하향이에요? 기간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막 윗꼬리 달고 급등당 이렇게 심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결론 욕심내지 말고 여기 있는 대형 우량주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아까 말했던 우리 지우 선수는 4개월 만에 70% 수익을 낸다. 4개월 만에 70% 작아요 여러분들. 1년이 몇 프로입니까? 걔는 내가 보기에 안 까질 거예요. 잘 안 까져. 머리도 똑똑해. 거기에다가 야 지우 있냐 없냐? 마을에 갔어 지금. 놀러 갔냐? 혼난다 니도 진짜로. 방송 안 들어온다 요새. 그래서 아 매도를 잘해 지우가. 칼매도에 칼매도 아니다 싶으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잘하면 거의 끝장난 거예요. 왜? 잘못 떠갔다 해도 아니다 싶으면 끊고 나올 줄 아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 가장 힘들어. 가림님 반갑습니다.
근데 빚을 내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순환, 악순환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 이야기도 간간이 풀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1억 가지고, 나중에 1억 가지고 한 달에 4억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3억 벌고 해본 사람입니다. 하루에 4천만 가지고 1억 2천, 3시간 만에 만드는 사람이에요. 4천 가지고 8천만 만들고, 8천만 벌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더니, 왜 없는지 아세요? 빚에 쪼달리가 있고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자꾸 무리수를 떠요. 못 기다리고 과감한 결정 못 내리고 자꾸 급해져요, 마음이. 그럼 악순환이에요. 그렇지 않고 선순환으로 가는 거는 제가 만약에 빚이 없고 했으면 1억 가지고 4억 만들었을 때는 빚이 없었어. 2억이 본전이었는데 1억으로 까져가지고 한달 만에 4억 만들었어요. 2억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4억이 3억 됐거든요? 그럼 뭐, 1억 꼴았습니까? 미치는 줄 안다니까, 마음이. 제가 다, 전부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커요. 1억 꼴한 것보다 더 훨씬 커요. 이해되시죠? 먹은 거된 사람들. 셀트리온이 안 던지지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전다 압니다. 솔직히. 셀트리온이 안 던지지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왜? 39만을 받거든. 와, 이때 얼마를 벌었는데 지금 던지려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경험해봤다니까요. 4억에서 3억으로 가면 1억을 번 상황인데 1억을 잃은 상황처럼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상실감이 들더라니까요. 셀트리온 못 파는 이유, 여기를 봤기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진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한 힘들더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빚이 하나도 없었다. 4천만 원으로 8천만 벌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벤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고 뭐 핫바리 사든 어쨌든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좋아요. 하루 만에 8천만 벌었는데 8천만 원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없어요. 왜? 빚이 더 있거든요. 아, 그래. 여기서 더 돌리고 하면 된다. 되긴 뭐가 돼? 안 돼요.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만족도 못 한다고요. 더블은 심심찮게 먹어요. 왜? 제가 옵션 했기 때문에 더블은 심심찮게 먹는다니까요? 감사합니다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감사합니다가 안 돼요. 악순환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고, 이자가 한 달에 600인가, 뭐 이랬어요. 예? 그리고 뭐 빚도 지가 있지 100%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잘하면 본전 간다 본전 간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까지 몰리면 그 사람이 수익 날것 같아요? 너 절대 못 나요. 딱 수도관 게 오히려 답입니다. 한 달에 지금 빚만, 아 그러니까 이자만 100만 내야 된다는데, 야, 그거라도 지금 해내야 된다. 말로는 그래 알겠다 이랬는데 해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초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쫓기기 시작하면 안 돼요. 왜? 타이밍 안 나는데도 사야 되거든. 왜? 100만 안 벌면 안 되거든요. 90% 깨먹은 사람이 100만 원씩 잘 벌어낼까요? 그것만 해내도 대단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내는 거. 안 쉬워요, 그거. 채팅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악순환 하지 마시라. 만약에 빚이 있다면 큰 빚으로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회복 불가입니다, 거의. 진짜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작은 관리하고도 비슷한데 자금 규모를 한꺼번에 늘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500만 원씩 하다가 돈좀 벌린다고 갑자기 1000만 원 늘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꾸준하게 안 깨지고 수익이 꾸준하게 나면 치유 정도 되면 늘려도 돼. 그러니까 왜? 4개월 동안 70% 벌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원금에다가 엎어가지고 이제 해도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원금 정도밖에 안 한다고 알고 있어. 왜? 벌은 거는 생각 안 한대요, 지금. 엎어치기 하다 잘못하다 걸리면, 많이 토해내기 때문에.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똑같잖아요. 버는 건 따로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못해요, 잘. 엎어치기가 좋으면 돈 놔놓고 엎어치기 하면 더 좋은데, 이 생각한단 말이죠. 치유 정도 되면 내년쯤 돼서는 자기 원금에다가 엎어쳐도 돼요, 이제. 왜? 몇 개월 동안 누적된 수익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통계가 있으니까, 내가 관리가 되는구나. 그럼 더 추가해도 상관없어요. 자, 상승장에서 잘 가다가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이야기가 더 중요해. 뭐 종목 하나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참 주변에 보면 답답한 사람 많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 그런 말할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겁니다. 인격적인 무시가 아닙니다. 그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식 제대로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여기서 끝내주고 먹었어. 자, 1년 동안 110만씩, 한 달에 110만씩 내면서 했어. 방송. 전문가 방송 들었어요. 이제 1년 정도 들었으니까 내 혼자 한번 해보자. 해가 박살났어요. 그냥 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해필 강연회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얘가 간 데서 ELW라는 걸 들었습니다. 주식 워런트. 레버리지 막 7배짜리 있는 거거든요. 주식 옵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살났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작살났어. 자, 이런 대세 상승장이 딱 오게 되면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누구나 다 진짜 강큰 사람 말고는 초반에는 여기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2017년이 그렇잖아요. 우리 경기의 주기가 10년마다 한번 정도는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2017년에 강한 상승 이후에 2008년 박살이 났거든요. 2017년에 강한 상승 이후 2018년 지금 좀 박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2017년에 예를 들어서 매매를 처음 시작했다. 끝내주고 가거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 조금 하다가 잘 된다 싶으니까 빚을 내요. 빚을. 그러면서 엎어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잘 가. 왜? 시장이 괜찮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상당한 착각에 빠집니다. 와, 이거 누워서 이제 주판 굴리는 겁니다. 차, BMW 하나 살까? 불도 잘 난다던데. 아유, 야, 요새 뭐 리스하면 한 3, 400 주면 산다던데. 리스로 타고 댕길 수 있다던데. 주식 요새 내가 한 500씩 벌잖아. 야, 그럼 한 300은 리스료 내고, 막 100은 이번에 돈 모아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 야, 그런 헛된 꿈 꾸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처질 때안 끊어도 이럴 때는 잘 살려줘요. 그러나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 그나마 양호하죠. 아까 그게 구간 있죠. 2008년 그런 구간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제가 무서워하는 게이 모양입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 반등 나오는 타임이잖아. 여기잖아. 그죠?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가다 대밀릴 때더 작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근에서 다 던져라는 이유가 이게 연상이 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나 그래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위험 관리한 거거든요. 셀트리온도 위험 관리 좀 하자니까 님 올라가는데 회사가 빠지는 날 바로 제가 부르면서 어떻게 할래 했지만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2017년도도 올라갔잖아요. 겁을 상실한다고요. 시장이 좋게 올라가니까 바이오 급등했지 않습니까? 몇백 올랐지 않습니까? 밑에서 잘 잡아가지고 잘 그래도 손실 없이 지금 먹은 거 토해낸 사람은 또 다르지만 꼭다리 잡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방송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36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는데 집한채 날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별 이야기 다 들었는데 집 세채했었는데 한채 팔은 거 날렸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 들어봤을 겁니다. 36만이 옵니까 지금? 언제 올지 몰라요. 36만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죠? 그래 악순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점은 여러분들 악순환 하지 마시고 욕심 버리시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 나가자. 그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야, 또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방송한 것 같은데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갭으로 장대연봉. 그 다음날도 갭으로 장대연봉. 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이제 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도 공식적으로 또 방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방송하면서 코스닥 시총상이 이제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공식 방송 끊고 잡담 조금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안내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계십니까? 30분 계시네요. 야, 많이 계시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 토요일인데 또 하고요. 야, 일요일인데 또 합니다. 하루 종일 방송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요. 자,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순 없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주식을 좋아합니다. 주식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6시간 가까이 해요. 어떤 미친놈이 돈 10원 안 받고 6시간 합니까? 그죠? 좋아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나오도록 설정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개겨서 안 보내는 거 빼고 알람 다 오니까 알람 소리 나도록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저 정말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SNS로 공유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리 날려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 표시를 해주셔야 압니다. 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슈퍼챗 오늘 감사합니다. 10만원 슈퍼챗 감사하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시고 공식적으로 닥터케이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갈색님, 갈색바람님이죠. 정확하게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넣을 때 좀 봐주시면 닥터케이에게 도움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루 광고 수입 4,000원입니다. 많이 벌죠? 하루에 방송 6시간 하는데. 그죠? 하루 4,000원 벌어요. 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